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에요. 오늘은 머리가 양갈래죠? 머리를 안 감아서 머리를 어떻게 묶어볼까 하다가 참 요로에 묶어볼까 하고 그냥 묶었어요. 네, 저번에 제가 자취신 시즌2로 돌아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집 이사가 어쩌면 뒤로 밀릴 것 같아서 지금 되게 애매해요. 지금 결론은 이 집에서 좀 더 살 것 같아요.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신이의 자취밥 요리 영상인데 중국 당면을 이용해서 불닭가르보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냉큼 만들려고 해요. 엄청 쉬워서 아마 여러분들이 만드시기에도 엄청 간단할 거예요. 오늘의 재료 엄청 간단. 일단 요거는 킬바사 소세지예요. 저 이거 되게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저도 유튜브에선 진짜 많이 봤는데 리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거 톡톡 터지는 그 소리도 좋다고 해서 ASMR에서도 많이 식사하시잖아요. 먹어보고 싶어서 이 킬바사 소세지를 넣은 까르보를 만들 거고, 그리고 이거는 고추, 그리고 양파, 우유, 요렇게 중국 당면 되게 간단하게 빠르게 만들 거예요. 원래는 이마트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마트 노브랜드 코너에 되게 저렴하게 잘 팔아서. 근데 이번에 마켓컬리 광고 아니에요? 마켓컬리 한번 이용해봤어요, 처음으로. 근데 마켓컬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녁 11시까지 구매한 제품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요. 24시간도 안 걸리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 재료를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오늘 아침에 문 앞에 와 있더라고요. 자취하는 사람한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양파는 한 개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 좀 씹히는 식감을 더 듣고 싶으신 분은 좀 더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도 되겠죠. 근데 양파는 원래 흐물흐물해지니까. 선물 받은 우리 이연이 접시에 올려놓고 고추는 청양고추도 좋고 뭐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풋고추. 고추 맛있겠다. 제가 원래 생고추를 잘 안 먹는데 요즘에 생고추를 그 쌈장에 찡거 먹는 그런 버릇까진 아니고 그런 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고추도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그 쌈장에 찍어 먹으면. 그래서 어우 이것도 맛있네 이러면서 요즘 자주 즐겨 먹는. 그 아삭고추, 오이고추. 제가 오이는 싫어하지만 오이고추는 맛있더라고요. 오이 맛도 안 나고. 재료 준비는 여기 끝이에요. 좀 이따 같이 먹을 오이, 고추 이렇게 두 개 정도 빼놓을게요. 같이 이렇게 겸해 먹으면 좋으니까. 엄청 간단한 준비. 뭐 여기에 베이컨을 넣어도 되고 새우를 넣어도 되고 뭐 들어가는 건 무궁무진하죠. 버섯을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 당면이에요. 제가 전날 어젯밤에 물에다 이렇게 담가놔서 완전 잘 불었어요. 이렇게. 너는 더 좋아요. 좋아. 모든 것이 좋아. 자, 일단은 약불에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에 기름을 좀 둘러요.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아줄 겁니다. 그냥 그 마늘 써도 되는데 저는 그냥 마늘이 없어서 다진 마늘을 넣을게요.
강하게 먹고 싶으면 다진 마늘. 그래서 전 마늘 좋아하니까 좀 많이 넣겠습니다. 거의 한 큰술 넣었어요. 자, 이거를 볶아요. 여기에 저는 요 소시지를 덩어리째 넣을 거라서 좀 나중에 넣을 거고, 원래라면 지금 소시지를 썰어가지고 같이 볶아주면 더 좋긴 하거든요. 기호에 따라 그러시고, 여기에 저는 양파를 바로 넣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볶아줘요. 아, 여러분, 저 에어프라이기를 선물 받았어요. 제가 집들이 같은 데 가면 제가 없는 물건을 좀 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물건을 선물해줌으로써 좀 희열? 뭔가 내가 없는 걸 사주니까 그분이 그걸 써줄 거 아니야. 그게 좋달까?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에어프라이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팬님언니 이번에 집들이 갔었거든요. 영상은 안 찍었지만 그걸 이제 언니한테 얘기했었어요. 원래는 언니한테 에어프라이기 선물해 주려고 했었다고. 근데 언니 에어프라이기 집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사왔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언니가 저희 집에 에어프라이기 없는 걸 알고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에어프라이기를.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언니에게 엄청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어프라이기 요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기로 뭘 만들어야 좋아요? 저 몰라서 혹시 에어프라이기로 만들었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써주세요. 아니면 이거 꼭 만들어라 하는 거 있으면. 우리 여러분, 그리고 제가 먹다 남은 토마토가 있거든요. 방울토마토. 토마토도 좀 넣을게요. 여기다가 토마토도 넣고 고추는 좀 나중에 넣을게요. 여기에 우유를 넣어줍니다. 우유 좋아. 우유를 잠길 정도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벌써부터 맛있을 것 같아. 이거를 잘 섞어주시고 중불로 놓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희의 대망 소스 불닭 소스를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이렇게 조심 뜯어야 돼. 나 또 하얀색 옷 입어가지고. 어쨌든 요거를 지금 끓고 있는 곳에 난 좀 좋아하니까 많이 넣을게요. 왜 안 나와? 한 두 큰술 정도 넣은 것 같아요. 오. 가물 접시 준비. 자, 요렇게 한 소끔 끓고 있죠? 이제 여기에 킬바사 소세지랑 당면 넣으면 되는데, 일단 소세지 먼저 넣을게요. 불 잠깐 줄이고. 우와, 이거 너무 엄청 크다, 이거. 설레, 이게. 화사님이 드셔서 유명해진 거예요? 아니면 왜 유명해진 거예요? 이거 진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그냥 소세지 아닌가? 근데 그 저도 봤는데 소리는 진짜 꼬덕꼬덕 하더라고요. 오! 오씨! 겁나 크네? 자, 이거를 여기다가 좋아! 투박하네? 사실 얘를 볶아서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중국 당면을 넣어주면 됩니다. 넣고 끓여주세요. 프라이팬이 조금 작긴 한데
너무 맛있는데 살짝 또 매워도 괜찮을 것 같아. 조금만 더 넣고, 그리고 여기에 조금 달긴 한데 올리고당 살짝 넣고, 아이고 넘친다. 에이 넘친다. 고추도 여기 청양고추도 살짝 조금 넣어주고. 와 이거 여기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해야 될 것 같아. 곱팽이가 여기에 뭐 치즈, 그 체다 치즈를 넣어도 되고 그냥 그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도 되는데 저는 집에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 그냥 딱 요렇게만 해도 둘 다 까르보스러우니까 재료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간편하게 해보세요. 우유만 있어도 충분히 까르보 느낌을 내실 수 있거든요. 딱 살짝 묽게 해야 당면에서 물을 또 빨아들여가지고. 나 진짜 이제 불안, 이제부터 불안이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 옮기냐. 나 소세지 먼저 건져. 건졌어. 왔어. 헐 냄새 오죠. 헐. 이렇게 넣고 여기 위에 고추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어때요? 완성! 뿅!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면부터가 아니라 소세지 먼저 먹어볼게요. 제가 이 소세지가 너무 먹어보고 싶었었던 거라. 이게 말발굽 이랑 비슷하고 해서 말발굽 소세지라고도 말하던데. 맛있다. 와 되게 맛있어요. 근데 되게 세네요 간이. 되게 짭조름하네. 거의 스팸처럼 짠 맛이 많이 돌고 그 부대찌개 소세지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나네요. 자 중국면. 제가 까르보나라를 라면에 항상 먹었어도 이렇게 중국 당면을 해가지고 먹은 적은 없는데. 코에 들어갔어. 와 중국 당면으로도 이렇게 까르보나라 만들어보니까 진짜 맛있다. 식감이 완전 그 이제 라면 식감, 그 스파게티 식감이랑 완전 다른데 이 중국 당면의 그 말캉말캉 쫄깃쫄깃한 식감이랑도 까르보 만들어보니까 진짜 잘 어울리네요. 너무 맛있어.
킬바사로 핫도그 만들어 먹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요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먹어도 토마토에서 국물 쫙 나오는데 겁나 뜨거워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불닭소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닭발 만들 때나 뭐 등갈비찜, 뭐 매운 갈비찜, 매콤한 음식 만들 때 불닭소스 넣으면 되게 감칠맛 나게 맛있게 맵다고. 저희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되게 신선한데 안에가 이렇게 동그란 이제 보이시죠? 하얀 색깔 저게 비계 같아요. 비계 이게 맞아 비계야. 안에 큰 비계가 이렇게 등성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씹었을 때 기름이 짝짝 나면서 되게 촉촉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고추랑 이렇게 해서 풋고추가 많이 안 매워서 에어프라이기도 있으니까 에어프라이기로도 빵 같은 거 만들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에어프라이기로 한번 그 빵 만들어서 먹는 것도 몇 개 찍고 그럴까 봐요, 여러분. 좋으시죠? 여기 어묵이랑 새우랑 버섯이랑 그런 거 몽땅 때려 박아서도 맛있겠다. 좀 잡탕 느낌으로. 제가 소리 완전 맛깔나게 들려줄게요. 아유 다쳤어. 아 이럴 줄 알았다 또. 아 잘 강했어. 아.
전 살짝 국물스러운 까르보 느낌인데 당면을 좀 더 많이 넣거나 아니면 우유양을 좀 줄이면 훨씬 더 걸쭉한 느낌의 중국 당면 불닭 까르보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딱 지금이 좋아요. 아까 처음에 이거 소시지 먹을 때 어우 되게 짜다 되게 강렬하다 했는데 스팸도 그러잖아요. 첫입은 좀 짠데 계속 먹으면 안 짠 것처럼 얘도 계속 먹다 보니까 그냥 그러네요. 입이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요. 이게 겉에 이 막이 되게 질겨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리도 이렇게 타닥 아닥 우덕 이렇게 나는 것처럼 왜냐면 좀 두꺼우니까 살짝 두껍고 겉에 막만 이렇게 계속 질겅질겅 씹히거든요. 그래서 코가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요. 네 여러분 오늘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까르보나라 하면은 밀가루면 좀 파스타면 이런 거로 라면 이런 걸로만 즐겨 먹다가 이렇게 당면으로 또 해 먹으니까 또 색다르게 아주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중국 당면으로 이용해서 불닭 까르보나라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면 어떨까요? 꼭 근데 킬바사가 아니어도 그냥 소세지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냥 뭐 베이컨 뭐 까르보는 다 잘 어울리니까 여러분들도 꼭 맛있게 만들어서 식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자취밥 영상은 에어프라이기로 만들 수 있는 걸 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에어프라이기 에어프라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